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팬분들이 질문을 갖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 질문이 너무 제 시선을 사로잡네요. 박슬기 대 배슬기 누구? 궁금하죠? 꿈이 내 꿈. 박슬기는 협조를 해주니까 그렇죠. 예. 중요하고 예. 또 배슬기는 첫 작품이거든. 그렇죠. 첫 작품이니까 아 괜찮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니까. 그래도 누구? 앞에서니까 박슬기지. 예! 이겼어요. 또 요 과거를 또 꼬집어 주셨네요. 국회의원 출마 후회 안 하시나요? 신성희 씨는 2000년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전직에 입문하셨는데요. 세 번 했지. 두 그렇죠. 번, 두 번 떨어지고. 마지막에 됐잖아요. 마지막에 됐지만은 예. 또 돈 좀 먹었다 해서 감옥살이 했잖아요. 아니 그런 과거까지 저희가 읊어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난 소중하잖아. 소중하니까 예. 그냥 뭐 수갑 적고 역시 쿨하세요.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후회나. 내가 예.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저질렀으니까 아. 내가 책임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아. 머리가 깨지는 일이 있더라도 깨지면 깨지는 대로 그걸로 나는 긍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예. 나는 후회 안 해요. 1964년 당대 최고 인기 여배우 엄윤란 씨와 수많은 팬들의 축복을 받으며 세계의 결혼식을 올린 신성일 씨. 하지만 결혼 후에도 애인이 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한 여자에게 좀 더 많은 사랑을 줄 걸 하는 후회는 혹시? 왜 한 여자야 있는 이쁜 여자한테는 많은 사람한테 주는 줘야지 왜 한 여자한테만 주냐? 한 여자만 사랑을 해야 되니까. 내 바보지. 오. 저기야. 예. 마누라 하나밖에 없다. 마누라 하나 only one. 애인은? 애인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마누라는 바꾸기 어렵고 편리하지 그게 예, 예. 집도 따로 있고 그렇죠, 필요할 지금. 때는 만나고 내일모레 우리는 아이 결혼하니까 또 어울리고 주로 집안 행사에서 이렇게 만남을 하시는군요. 집안 행사로 만나는 거지 그럼 국제 행사 때 만나나? 아니 그러면 많이 아니 그러면 많이 선생님 팔이가 왜 닿는다? 아니 중요한 얘기라는데 제가 예, 만약에 선생님 우리 엄앤란 선생님께 애인이 있다. 나도 애인이 있으니까 자기 있으니까 균형이 잡히는 거지. 오 잘 됐지. 오 그럼. 야 진짜 멋지다. 오 균형이 잡히지. 오 배슬기가 저랑 친구거든요. 선생님 뵙는다고 당부하고 싶은거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너무 마음도 좋으시고 너무 착하신데 말씀이 기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겠네. 예, 리필 해드릴까요, 선생님? 고구마라 떼 리필? 선생님, 말씀 좀 하세요. 말수가 적으시네요. 죽을 줄 수밖에 없네. 그래, 네가 얘기해라. 내가 물을게. 님 강원에서 언제 왔어? 님 강원에서 언제 왔어? 아이고, 우리 선생님 재치 덩어리! 신경 선생님의 뒤를 이을 영화계의 후배. 지금 보면 뭐 다 잘해. 누구 두드러지게 누구 이렇게 구분 지어지지가 않더라고. 다 그래 이래 보면 자연산이 없어서 조금 부족스러워. 자연산? 자연산이 없어서 아 슬기는 자연산이 자연산. 자연산이 없어서 이 얼굴이 얼굴이 해서 금방 나타나는 굉장히 빠르시죠? 이름 하나도 모르겠어. 맞아. 젊은 시절에 우리 선생님의 모습들을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 이거 칼 된 거 아니시잖아요. 그때는 성형외과가 없었는데 없죠. 80년도 초반부터 성형외과라는 것이 승행을 했죠. 그러니까 아니 이 사진 좀 잘생겼다. 그거! 네, 타고난 모태 미남 신성일 씨. 그가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를 들어봤는데요. 배우를 솔직히 하면 나도 그냥 돈벌이 하려고 배우했지. 대학교 두 번이나 떨어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하고 해서 배우 된 것이지. 제가 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542편의 영화를 506 작품을 주연했다고 그래. 500만 그거는 보면 잠깐 나간 거 혼났어요. 506 작품의 주연?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지. 오, 아니 하루에 18편의 작품을 찍은 적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전국에 14개 뭐 정도밖에 없다고 개봉관이. 아. 그 개봉관을 하고 연줄돼 있는 업자들이 자기 돈은 된단 말이야. 요즘 펀드 하듯이 된단 말이야. 손해 안 보게 하려면은 신성일 쓰라 이렇게 되잖아. 그 사람들은 돈을 대었으니까 예고편을 또 찍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가서 예고편 찍어주고 하니까 18까지는 못 되지만 한 8편 정도는 하루 찍어줄 수 있지. 정말 뭐 수입도 상당하셨겠어요, 선생님? 당연하지. 우리는 뭐 영화계에서 제일 많이 벌었지. 우량 납세자 표창을 받은 영화배우 신성일 씨는 저는 국민의 임무를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표창을 해주시니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럽대요! 이미자 선생님이 10만 원을 냈는데 330만 원이라고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때 와. 집값이 60평에 한 방 3개 정도 같아서 120만 원 정도. 근데 집 3채에
하는. 그때 약간 야통이 있었거든. 예, 나한테는 예. 차에 딱 들어 붙여주는 내무부 장관 명의로 해서 야간 통이 좀 붙여줬어. 전국을 다니면서 마음껏 촬영해라. 이래서 그랬으니까. 신성일 씨가 20년 만에 주연을 맡은 허대적 야광무는 치안부 선고를 받은 노인과 젊은 간병인 사이에 감춰진 비밀을 다룬 영화인데요. 우리 배슬기 씨랑 나이 차이가 49살 차이가 나요. 내가 77이잖아. 아이돌 출신 배슬기라고 그래서 누가 얘기하길래 우리 딸아이가 얘기하길래 모코댄스 유명한데 배슬기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몸은 쫙 빠졌더라고. 어 이뻐요. 니보다 키도 크고 그 키우신 거죠. 한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오랜만에 나간다니까 참 늙은 놈 참 늙은 놈 참 참 참 참, 참 오래 하겠구나 천년 기념물 다 온 놈 천년 기념물 그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없어. 나는 영화밖에 없어. 아우 영화에 살고 영화. 나는 영화밖에 없어. 언제까지 혹시 영화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우리 대중예술 쪽이나 순수 예술을 하는 분이나 은퇴라는 게 없잖아. 그럼요. 체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는 것이 주어진 자기 본분이라고 생각해. 영화 열심히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이 늙은 놈 또 출연할 수 있게끔. 주위에서 좀 얘기를 해주셔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영원한 배우 신성일 씨였습니다.